안녕하세요. 6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퀀셜 로직, 즉 플립플롭을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D 플립플롭을 이제 사용하여 이제 게이트 로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게이트에서 플립플롭으로 바꿔주고 이제 플립플롭 내부에 모듈 플립플롭 모듈 내부에 D 플립플롭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플립플롭에 들어가는 인풋이 이제 D 그리고 CL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그널들의 형태는 타입은 이제 인풋 타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에 각각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시그널들도 만들어 주어서요. 이제 아웃이라는 이름을 가진 플립플롭이기 때문에 레지 타입의 시그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플립플롭, 디플립플롭에 대한 베릴로그 모듈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베릴로그 모듈을 테스트 시뮬레이션 해주기 위해서 테스트 벤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레지스터 와이어라는 거를 이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제 모듈 플립플롭은 이제 인스턴시에이티드 될 것이고요. 이제 시언어로 따지면 메인 함수에 해당하는 플립플롭 테스트 벤치 TB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베릴로그 파일을 하나 더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이 파일 또한 이제 엔드 모듈로서 끝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립플롭 모듈에 시그널을 입력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시그널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뒤에 입력되어야 되는 시그널은 이제 시간이 고정이 되어져야 되죠. 즉, 메모리 기능이 필요한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레지스터 타입의 시그널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름은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게요. D가 아니라 P. 레지 타입에 CLK가 아니라 CLOCK 클럭. 이게 지금은 이제 서로 다른 별개의 전선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베릴로그 모듈에서 서로 연결시켜 주게 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전선이 서로 연결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 벤치에서 플립플롭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릴로그 모듈을 인스턴시에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한줄더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플립플롭 모듈에는 이제 입력이 D가 있기 때문에 .D 그리고 이 D 시그널을 무엇과 연결해 줄 것이냐면 이 플립플롭 테스트 벤치에 P하고 연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콤마를 찍어주고 이제 마찬가지로 CLK 시그널은 테스트 벤치의 클럭과 연결해주고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아웃풋을 안 만들었죠? 아웃풋은 이제 와이어 타입으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름은 아웃이니까 그냥 Q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아웃에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고 세미콜론으로 이제 이 인스턴시에이트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줘야지 되는 것들이 이제 신호들을 만들어 줘야지 되겠죠. 신호 만드는 것은 이제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니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니셜 비긴 레지 P에 1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100나노세크를 해볼까요? 100나노세크를 기다리고 P의 값을 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P의 시그널뿐만 아니라 클럭 시그널도 같이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클럭 시그널 또한 이 이니셜 비긴 엔드에서 같이 입력을 해줄 수 있지만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클럭 시그널은 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비긴을 두개 써주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니셜 비긴이 이 테스트 벤치 모듈의 이니셜 비긴 엔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면 첫 번째 이니셜 비긴을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 이니셜 비긴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벤치가 시작되자마자 이 이니셜 비긴이 동시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이니셜 비긴 내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차적이라는 것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면 p에 1을 입력하고 p에 0을 입력하는 순차적인 방식이 아니라 p에 1과 0을 동시에 입력하는 개념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 딜레이 문을 썼기 때문에 100나노세크 이후에 p의 값이 0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은 이제 리피트 1000이고요. 이제 1000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1000번 반복하느냐 하면 CLOCK의 시그널을 이제 반전시켜서 입력을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1000번 반복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 딜레이가 없습니다. 딜레이 없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딜레이도 포함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클럭 인풋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무엇에 의하여 연결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인스턴시에이트 구문으로 인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시그널들은 이제 이 이니셜 문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간 흐름에 의한 또 시그널의 변화에 의한 이제 딥플립플롭의 출력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심을 켜주시고 이제 모델심의 프로젝트에 이제 add Verilog 코드를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플롭.v라는 이름의 벨로그 모듈을 만들었고요. 이제 모듈 인풋 이제 여기 그림대로 이제 똑같이 다만 표현만 벨로그를 사용하여
이제 설계를 똑같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D라는 이름과 CLK라는 이름을 가진 input wire D, input wire CLK. 그리고 출력은 이게 플립플롭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output 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듈의 끝을 나타내는 end 모듈을 한번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기술되어져야 할 이제 이 D플립플롭에 대하여 Verilog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플립플롭은 이제 오레이즈 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대로 플립플롭 모듈을 만들고 나서 이제 테스트 벤치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벤치 이제 베릴로그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해주고요. 이름은 플립플롭 db 점프 이제 미리 앞서 작성한 코드들이 있는데 다시 지우고 이제 모듈 플롭 TV 그리고 이제 괄호를 열고 닫고 엔드 모듈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제 PPT 상에 보여지는 바로 이 박스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박스 내부를 구성하게 될 이제 플립플롭 모듈을 가져오고 이제 각종 시그널들을 선언해주고, 그리고 그 시그널들을 이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되어졌다면, 이제 이 P하고 클럭에 임의의 어떠한 시그널들을 이니셜 문법을 통하여 만들어줍니다. 먼저 시그널들을 만들어줄게요. 이게 아까 전에 P하고 클럭. C로 CK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Q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P의 그 시그널의 특성이 이제 와이어야 하냐, 레저야 하냐 이러한 고민이 남죠. 와이어를 써야 할지, 클럭을 써야 할지, Q도 마찬가지로 와이어, 레지. 그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모듈 플립플롭 이 작은 박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입력들은 와이어도 되고 레지스터도 되지만 이제 와이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출력은 레지로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테스트 벤치 시그널에서는 이 출력 시그널에서 레지가 아니라 와이어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와이어 이 Q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와이어 시그널이 결국엔 플립플롭 내부에 있는 이 레지스터 아웃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와이어 Q는 이 아웃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을 뿐이에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저장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이 아웃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 레지스터의 값이 변한다면 그 값, 변하는 값을 그대로 전달받아 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Q는 와이어 타입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P하고 클럭이 남는데요. P하고 클럭은 그냥 인풋 와이어로 선언을 해주어도 되는데 테스트 벤치에서는 레지스터로 선언해줘야 돼요. 왜 레지스터로 선언해줘야 하냐면 결국엔 이제 이 신호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100나노세크만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시그널이잖아요.
단순히 회로적으로 연결하는 신호가 아니라 어떠한 값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그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벤치에서는 레지로 선언이 되어지고 플립플롭 모듈에서는 이 와이어로 선언을 해서 이 레지스터 P에서 나오는 생겨난 이제 레지스터의 그 로직 값을 그저 와이어로 전달받아 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레지스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신호까지 준비를 했으니 이제 이 신호를 연결을 해볼게요. 이제 플립플롭 모듈을 이제 인스턴시에이트, DUT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스턴시에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신호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도큐멘테이션을 쫙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코딩이라 하는 것은 그저 이미 설계한 로직을 그저 베릴로그로 옮기기만 할 뿐이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니셜 문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니셜 비긴 시작해가지고서 1000번 반복하는 것까지도 알고 이제 우리가 낫 게이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클럭의 현재 값을 반전하여 클럭에 다시 입력해준다 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또이샵 20이라는 것도 20나노세크만큼 기다렸다 기다려라 라는 뜻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문법은 이제 주기 40나노세크를 가지는 클럭을 만들어내는 그 이제 문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클럭을 반전시키는 것까지는 아는데 얘가 1인지 0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플립플롭 테스트 벤치 모듈을 만들 때 레지스터를 만들어 주었고 이제 클럭 레지스터도 만들어 주었는데 이 클럭의 값은 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클럭의 초기 값은 1일까요? 0일까요? 그 결론은 이제 1도 아니고 0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로직 게이트가 이제 반전을 아무리 시킨다 해도 1도 아니고 0도 아닌 로직을 반전시켜도 계속 1도 아니고 0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반전을 시켜주기 전에 한번 클럭 신호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벤치도 컴파일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없으면은 이제 초록색 체크 표시로 아이콘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스타트함으로써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플롭 테스트 벤치. 지금 이제 그 합성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로그를 살짝 위로 올려 보시면은 이제 무엇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났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포트 A의 포트 아웃을 찾을 수 없다 라는 오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웃을 제대로 제가 오타 없이 썼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시그널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아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한 건데요. 이제 여기 신호를 대문자 아웃으로 바꿔주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나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스타트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오류 없이 제대로 신호가, 시그널이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살펴보고자 하는 신호들을 add, wave, new 해서 이제 wave 폼창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run 아이콘을 클릭해 줌으로써 이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이 출력 값이
x로서 이제 0도 아니고 1도 아닌 로직 값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값이 1이 되죠.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클럭이 엣지가 생기는 순간, 상승 엣지에서 이제 그 값이 출력이 이제 1로 이제 뒤에 P의 입력이 Q로 나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을 줄여가지고 이제 스케일을 줄여보면요. 이제 정확히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데 이제 이 클럭이 뜰때이 P의 값이 0이죠. 그래서 이 출력 또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한 가지 이제 살펴보면 좋은 것이, 이제 만약에 그 신호를 테스트 벤치에서 100에 20이어 가지고 정확히 타이밍이 맞았는데 20에 7로 주고 그리고 이거 100도 10으로 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컴파일할 때한 번에 컴파일 올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벤치하고 플립플롭 두 개의 베릴로그 모듈이 동시에 컴파일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보고자 살펴보고자 하는 시그널들을 웨이브 펌 창에 추가해 주시고 시그널들을 이제 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여기서 엣지가 떴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이 클럭 엣지가 이제 클럭을 이제 위로 올려봤어요. 클럭이 이제 상승하는 이 순간에 P의 값을 Q로 전달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클럭이 이제 한번 죽었다가 클럭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클럭이 이제 여기서 한번 엣지가 뜨고요. 그다음 아직 새로운 포지 엣지 즉 0에서 1로 뜨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P의 값이 로직 1에서 0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값이 Q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언제 전달이 되는가 하면 이제 클럭이 이 부분 엣지가 상승하는 포지 엣지에서 값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 P의 값이 전달이 되어져서 Q의 출력이 로직이 이제 로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JK 플립플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K 플립플롭은 그 클럭이 엣지가 상승할 때 JK하고 Q의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그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제 입력 K의 J하고 K의 입력이 모두 1일 때는 Q의 값을 토글 하게 되고 K가 0이고 J만 1일 경우에는 Q의 값을 항상 1로 출력하게 되는 플립플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로 플립플롭 그리고 이 내부에 이제 플립플롭
모듈을 또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술되어져야지 될 코드들을 한번 적어보면, 일단은 플립플롭이기 때문에 오레이즈 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레이즈 문 안에 if 문과 else if 문을 사용해서 동작을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전부 다 기술할 수는 없는데, 이제 클럭이 포즈 엣지로 뜨는 순간 이제 JK의 현재 상태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이제 if 아래에 바로 이제 걸리게 되는 이제 실행문들의 이제 Q의 값을 어떤 값을 출력하게끔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을 기술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모델심에서 한번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립플롭이라는 파일을 다시 열어서 이제 J라는 신호하고 K라는 신호를 만들어주고, 클럭이랑 아웃은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게 됩니다. 아웃이 레지고, 네, 맞고. 이제 오레이즈 문에서 아까 전에 디플립플롭이어서 이제 D의 값을 그대로 아웃에 전달만 하였으나, 이번에는 if 문을 통해서 J의 값과 K의 값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Q의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if 그리고 else if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쓰게 되고요. 이제 J하고 K가 가질 수 있는 가짓수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네 가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K가 0일 때, 0일 때는 이제 그 값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노체인지, 그래서 begin, end로 아무 기능이 없는 걸로 이제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else if에서는 begin, end 사이에 k가 1일 때는 그 q의 값이 리셋이 되는 거죠. j, k에서 아웃의 값이 1b 0이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1b 0이라는 뜻은 이제 0과 똑같습니다. 0. 근데 Verilog에서는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앞에 숫자 1은 자릿수입니다. 비트. 한개 비트에 대한 값이고,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이 값이 바이너리로 표현한 값이냐 아니면 헥사로 표시한 값이냐 라는 뜻의 그 바이너리 b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바이너리의 값이 0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B111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로 0x0111 이거와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에 이제 0을 넣어주게 될 것이고, 다시 또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제 J가 1일 때는 이제 아웃의 출력 값이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다 이를 때는 아웃의 현재 값이 반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낫게이트를 붙여서 이렇게 비헤이버럴 모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 이것을 이제 컴파일을 해주고 이제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체크 표시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하면, 이제 플립플롭 테스트 벤치도 이에 맞추어서 신호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 신호가 J하고 K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바꿔주고요. K. 이름은 이제 번거로우니까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 K.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레지스터 타입. P를 J로 바꾸고 K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아웃은 Q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다음 이제 JK이기 때문에 이제 JK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P를 J, K를 이렇게 해주고 아래 것들은 지워준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을 해볼게요. 00서부터 10 그리고 이제 테스트 벤치를 컴파일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살펴볼 시그널들을 이제 웨이브폼에 추가를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런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클럭의 상승 엣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상승 엣지가 떴을 때 이제 JK의 값이 0이었기 때문에 이 값에는 노체인지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 클럭의 엣지를 살펴보면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제이가 1이고 K가 0이니까 Q의 출력은 1이 되죠. 그래서 이 클럭의 엣지가 뜨는 순간 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J하고 K가 둘다 1인 지점에서 J하고 K가 둘다 1인 지점에서 이제 클럭의 엣지가 뜨는 순간을 찾아보면 이제 이 부분이 되죠. 이제 이 클럭이 뜨기 전에는 Q의 값이 0이었는데 J하고 K가 1인 상태에서 클럭이 한번 뜨고 났더니 Q의 값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 반전된 값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그 다음 클럭의 엣지가 뜰 때까지. 네, 그 다음 엣지가 뜰때 보니까 또 J하고 K의 입력이 둘다 로직이 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출력이 다시 또 반전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JK 플립플롭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JK 플립플롭이라는 게 게이트 레벨로 합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비교적이 좀 눈으로 보기는 복잡한데 이것도 이제 벨로그 모델로 코딩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제 다시 플립플롭을 열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K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K의 입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NOT 게이트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와이어 신호를 전선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해볼까요? Result란 뜻의 R 그리고 무엇의 result냐 하니까 NOT. 그래서 이 신호 전선을 전선의 이름, NET의 이름을 한번 R-이라고 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R-이 이제 Verilog 코드에서 작성이 되어지면 이제 wire r not 그리고 assign을 통해서 r not에는 무엇이 입력되냐면 K의 반전.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려진 것을
베일로 코드로 옮기게 되었어요.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외부에서 K라는 인풋 시그널이 있고 이 K 시그널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NOT 게이트를 거쳐서 그 출력이 와이어 R-이라는 이름을 가진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R-이 또 어디로 연결되는가 봤더니 NAND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또 NAND의 출력에 또 이름을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NAND가 두개 있으니까 NAND 1. 1이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NAND 1. 이제 마찬가지로 와이어로 선언을 해주고요. 또 어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자인 NAND 1에는 이제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이제 먼저 이 NOT 게이트를 통과한 결과의 값이 R닷과 어떤 또 다른 신호 이제 이 플립플롭에서 출력되어져서 나오는 신호 이 Q라고 해볼게요. Q 이 R닷과 Q를 이제 낸드 연산한 그 값을 다시 또 이제 내보내는 거죠. 낸드 1로. 이렇게 낸드 연산을 해주고, 거기에 낫을 한 값을 낸드 1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쭈루루룩 이제 그대로 이제 이 PPT에서 그려내어진 어떤 디지털 로직의 연결도를 그대로 베릴로그로 옮겨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과 이제 if else 문을 사용하여 코딩하는 방법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제 결국엔 다른 점은 없어요. 결국엔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고 이 베릴로그 문을 합성을 해도 툴이 비교적 똑같이 이렇게 합성을 이제 최대한 최적화를 해서 이 회로와 동일한 회로를 만들어 줘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회로를 사람이 방금 한 것처럼 일일이 와이어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 도대체 이거 설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로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설계가 이제 이렇게 if else 문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으면 이제 개발자가 이것을 살펴볼 때 아, 이게 뭐 하는 코드구나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가독성이 좋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제 클럭의 엣지가 뜨는 순간에 작동할 건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봤더니 JK가 둘다 1인 시점에서는 아웃풋이 토글할 것이고 클럭이 뜨는 순간에 K가 1이면은 리셋이 될 것이고 J가 1이면 그 출력이 셋이 될 것이다. 이제 셋이라 하면 1, 리셋이라 하면 0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헤이버럴 모델을 명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베릴로그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코딩을 하고 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합성되고 나서 FPGA 또는 에이직 칩에 이제 설계가 이제 시각되어지는 실제 회로는 아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JK 플립플롭과 D 플립플롭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이제 이러한 레지스터나 와이어의 선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왜 레지스터 있고 이게 왜 와이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나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설계하시는 것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이제 보다 명확하게 확신을 갖고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웃풋이 플립플롭의 아웃풋이 와이어라고 한다면 와이어는 메모리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 아니라 그냥 전선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플립플롭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니 값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 타입으로 표현해주고 이 레지스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이제 문법이 오레이즈 문이고 그런데 이게 하이러키컬한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제 플립플롭의 출력을 받아주는 시그널은 레지가 아니라 와이어다. 왜 와이어여도 문제가 되지 않냐면 이 와이어는 값을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값은 이미 다 저장을 해놨잖아요. 어디에서? 바로 이 플립플롭 모듈 내부에 이 아웃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지스터가 이미 로직의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벤치의 와이어 Q는 그 값을 그저 연결되어져서 전달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플립플롭의 인풋은 그저 전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이어 타입이 이제 인풋 타입의 시그널이 이제 와이어 타입을 가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테스트 벤치에서는 이 시그널의 값을 인가해줘야 되잖아요. 값을 인가해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시켜줘야죠. 유지시켜준다는 것은 기억을 한다는 것이고, 즉 메모리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지스터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